오늘은 34강입니다. 오늘은 언어는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는요, 이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물은 사물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지식적인 힘으로 사물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언어는 지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사물을 다 관찰하거나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관점에서 그 보여진 사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런 까닭의 개념을 확장하기가 정체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상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유가 필요한 겁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떤 만약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지식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대 그 지식의 어떤 깊이나 또 어떤 그런 사물의 본질까지는 다 간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그래서 은유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 계속 했습니다만은 은유를 우리는 메타포라고 흔히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부재의 존재를 통해서 과거를 소환하고, 과거는 이미 없어요. 왜? 그 과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부재의 존재라고 해요. 부재, 없는 것의 존재. 없는 것의 존재를 통해서 과거를 소환하고, 존재할 미래. 미래가 이제 존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미래를 통해서 또 다른 시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이게 풀이하면 좀 쉬워요. 과거는 없어요. 지나가고 없지만 지나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래를 생산하는 거죠. 과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허영의 늪을 조심하라.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사유를 도출하라. 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요, 그 밴드 있습니다. 시를 나누는 사람들, 또 리더님 모시고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그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허영의 늪을 조심하랍니다. 허영. 우리가 허영심 하면 알잖아요. 허영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지식이나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 시 글쓰기 할 때도 그런 분 많습니다. 미사 여구만 갖다 꾸며놓고 내가 굉장히 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네,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겁니다. 이 글쓰기에도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늪. 늪. 우리가 흔히 그 뭐 늪이라는 것은 수생식물이 자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나 상태. 또 예를 들면 아니 그 질퍽한 지대를 늪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늪에 빠졌다 할 때는 정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예. 네. 그거는 여기서 늪은 뭐냐면 계속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예. 네. 늪에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난의 늪, 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곳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늪, 이념의 늪.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념의 늪에 빠져버려 있잖아요.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어떤 이념. 그런 이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 아니 민주주의, 또 이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런 그 이념의 대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영을 늪을 조심하라. 근데 이제 이 허영을 늪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너무 쉽죠? 예.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어떤 힘? 능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는 건데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똑같은 사람이지만 분별력과 그 통찰력을 키워야 이 글도 잘 쓰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력, 통찰력은 우리 글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기에 취하지 말고 무취에 취하라.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향기. 여기서 향기는 세태와 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취, 냄새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무취에 취하지 말라는 뭐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향기, 지금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취,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더 많거든요. 네, 그것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의 늪을 조심하라. 이제 이 테마를 가지고 하나의 시, 한 편의 시를 읽어볼 텐데요. 율가입니다. 율가. 율가인데 우리 율가는 그 밴드 시를 나누는 사람들의 그 곽인숙 회장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율가 이소해. 갓 삶은 뜨끈한 밤을 큰 칼로 딱 갈랐을 때 그게 내가 누워 있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벌레가 처음 들어간 문. 언제나 처음은 쉽게 열리는 작은 시방 작은 알. 연안꿈처럼 함께 자랐네. 통통하니 두글거리며 게을러지도록 얼마나 부지런히 바깥집을 닮아갔는지. 참 잘 익은 삶. 딸과 딸과 딸이 둘러앉아 끝없이 밤을 파먹을 때마다 빈 껍질 쌓이고 허공이 차오르고 닫힌 문이 생겨났다. 말랑한 생활은 솜털막을 두르고 다시 단단한 문을 여미었다. 강슬 같은 가시는 좀도둑도 막아주었다. 단단한 시방 들컹들컹 뜨거워지는데 온 집을 두드려도 출구가 없네. 달콤한 나의 집 차오른 허공이 다시 밥으로 채워질 때 혹은 연탄가스로 뭉실뭉실 채워질 때 죽음은 알밤처럼 완성된다. 죽음은 얼레가 씨앗이기 때문이다. 아, 네. 율가를 낭독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율가, 밤 가족입니다. 한자로 하면은. 밤 가족인데, 여기서 딸과 딸과 딸이 둘러앉았다 했어요. 여기 힌트가 있는데요. 딸과 딸과 딸이 둘러앉았는데, 보통 밤을 까면요. 세 개가 평균입니다. 세 개. 알밤도 물론 있어요. 두 개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세 개가 돼요. 알밤이. 아니 밤이요. 그래서 여기 시를 쓸 때 이렇게 여기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딸과 딸과 딸인데요. 이 시를 언뜻 읽으면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 속에다가 두 가지 지금 장면을 넣어놨어요. 알밤 속의 장면과 지금 내가 까먹고 있는 장면과 그 까먹고 있는 장면 가족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알밤의 가족과 또 이 내가 현실의 가족 이 두 가족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심히 봐야 돼요. 얘기를.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는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율가인데요. 갓 삶은 뜨끈한 밤을 큰 칼로 딱 갈랐을 때. 그쵸? 밤을 이제, 그냥 그, 지밤, 조그마한 밤은 그냥 입으로 깨물어서 까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큰 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큰 칼로 딱 이렇게 반을 나누고
뭐 조그마한 수저, 수제로 티스푼 같은 걸 파먹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 지금 그 장면이에요. 거기 내가 누워 있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누워 있는 사람 누구예요? 벌레죠. 지금 밤 속에 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벌레와 이 딸인 나예요. 이게 그 밤에서도 살다가 지금 삶아진 그 가족에서 사는 거죠. 벌레가 처음 들어간 문. 이제 갓 삶은 뜨끈한 밤을 큰 칼로 딱 갈랐을 때 거기 내가 누워있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기는 밤이에요. 삶은 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삼행은 벌레가 처음 들어간 문. 이제 밤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갔어요. 꽃 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그 꽃과 같이 그 벌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필 때 약을 방제를 안 하면요. 고추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님들이 그 고추를 재배하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고추 시커 좋아요. 근데 속에서 새카매 와가지고 나중에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애벌레가 돼갖고 구멍을 뚫고 나와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꽃 폈을 때 그 벌레가 침투를 못하도록 농약도 하고 방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이죠. 그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 때나 약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언제나 처음은 쉽게 열리는 작은 씨박, 작은 알. 처음에는 몰라 하니까 벌레가 파고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밤을 파먹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을 이제 까보면 그런 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그 군뱅이 같은 조그마한 거에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밤을 먹을 때는 밤에 먹어라 그랬어요. 왜? 그 군뱅이 같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걸 먹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밤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연한 꿈처럼 함께 자랐네. 밤과 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퉁퉁하니 쭈글거리며 게을러지도록. 여기서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게을러지죠. 거기서. 그걸 이제 애벌레가, 예를 들면 애벌레가 거기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부지런히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게을러져요, 지금. 얼마나 부지런히 밥과 집을 닮아갔는지. 밥은 밤 알이고요. 집은 밤 껍데기죠. 예,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밤을 먹는 현실이에요. 이 삼행만 그렇게 또 이제 그 애벌레가 살았던 거고요. 참 잘 익은 산. 딸과 딸이 둘러앉아 끝없이 밤을 파먹을 때마다 빈 껍질 쌓이고 허공이 차오르는 닫힌 문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지금 딸과 딸이 지금 밤을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 딸과 딸이 지금 생밤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생밤에서 파먹기도 하고 익은 밤도 파먹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애벌레가 이제 그 크는 모습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허공이 차오른다는 건요. 밤을 그 속에서 애벌레가 다 갉아먹으면 밤 껍질만 남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차오르겠어요? 허공이 차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수법이 좋습니다. 허공이 차오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알밤을 속에서 생밤을 다 애벌레가 파먹기 때문에 허공이 그만큼 차오르는 거죠. 거꾸로. 허공이 차오르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죠. 참 잘 썼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이 생겨났다. 자, 여기서부터 또 그 사행은 밤속의 애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생활은 솜털막을 두르고, 자, 솜털막을 둘렀어요. 다시 단단한 문을 여미했어요. 밤 껍질을 막 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여미했죠. 그 다음에 강철 같은 가시는 종두둑도 막아주었다. 또 밤송이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예. 참 대단하게 지금 장치를 하고 있어요. 단단한 시방 덜컹덜컹 뜨거워지는데, 온 집을 두드려도 출구가 없네. 아니 나가려고 하니까 다 까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 두른 구멍은 작아요.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근데 이제 애벌레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밤을 먹고 사려니까 똥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콤한 나의 집. 또 여기 이제 차오르는 홈을 한번 더 했죠. 위에 이제 숨이 쌍관법입니다. 위에 쓴 걸 다시 와가지고 이분은 밤 까먹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오르는 허공이라고 다시 썼어요. 다시 밥으로 채워질 때 혹은 연탄가스로 몽실몽실 채워질 때 이제 연탄불에 이제 밤을 거먹는 거예요. 죽음은 알밤처럼 완성된다. 죽음이요. 알밤처럼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알밤이 해서 알밤을 연탄불에도 아니 삶아도 먹고 지금 연탄불에도 구워 먹으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 알밤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은 원래가 씨앗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윤회 사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잖아요. 윤회 사상.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죽어서 하나의 미래를 썩어서 여러의 미래를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의 사상인데요. 이거 조금 이제 다 아는 건데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윤회 사상은요. 중생이 생사를 거듭해서 자신이 지은 업이에요. 업에 따라 3계 6도를 떠돌거든요. 그런 사상이고요. 그러니까 윤회 사상은 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야, 내가 업이 이게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전생에 내가 업을 내가 잘못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업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업과 더불어 불교의 큰 두 가지 그 근간을 이루는 것에 세계관입니다. 불교를 떠받치는 거죠. 윤회 사상은 그 업과 불교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업은요, 우리가 흔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생에 지은 소행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곳에, 예를 들면, 응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예를 들면, 선악의 소행을 말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래서, 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은, 하나가 죽어서 또 다음에 또 살아나는데, 좀 잘 살아나려고 하면은, 현세에서 좀 많은 좋은 일을 하면 좋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윤회 사상입니다. 이 시는요, 밤을 통해서 그 주제의식이 그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섬세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존재나 원해에 관해서 깊이 천착하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떤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천착, 네,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밤을 까먹으면서 지금 이 딸이라는 우리가 엉투당투하는 그런 언어를 써놓고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알고 보니까 좋은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한데 참 좋은 시입니다. 자, 한편 알아봤고요.